이제 499쪽 23장입니다. 제왈코라고 읽어요. 제왈코 불코면 고제코제암 고는 등야니 호괄주기요 호괄목간이라님 개키지유름자야람 불코자는 개방시에 실기제이 불이르냐람 고제고제는 언푸득위고야람 정자왈코이실기형제즈피고야니 거일기천하지무립 막불개연이랍 고로군이실기군지도즉 위불군이요 신이실기신지직즉 위허위람 범시왈이니 불인즉 피니요 구기불치즉 불구구이람 참 이게 성인의 말씀이시지 그죠? 이 성인은 예, 짧은 한마디를 하셔도 전체가 해당된단 말이죠. 이 고라는 게 이 각이 진 그릇이에요. 그죠? 이 각이 진 그릇이 이 그릇을 만든다고 하면서 각이 지지 않게 만든다면, 그죠? 각이 진 그릇이 각이 없다면, 응? 고제야, 고제야. 그게 뭐가 난 그릇이겠느냐, 그릇이겠느냐, 그거예요. 이 고라는 것은 능인데 뭐가 날 능자 각이 졌다는 뜻이야 이렇게. 근데 호괄 주기요 호괄 목간이라 하니 어떤 사람은 그게 술그릇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간이라고 한다. 목간이 뭐죠? 옛날에 기록했던 대나무 깎은 거 그거야. 그러니 글씨 쓸 수 있게 잘 깎여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목간이겠느냐 그런 말이고. 술그릇인데 술그릇을 만든다고 해서 술그릇이 술을 못 담게 되면 술그릇이겠느냐 그거거든. 그러니 개키지유룽야라 이거를 술그릇이라고 하던 목간이라고도 하던 다 그릇이긴 한데 이 각이 져 있는 거라 이거예요. 후제 풍치는 고는 이거 두 대들이를 고라고 네. 고라고 그래서 고 한 대는 자기라고 그랬어. 불고자는 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실기제의 불비능이라 아마도 그 당시에 그 만드는 제도를 잃어버려서 불비능 능을 만들지 않은 거야. 이 각이 진 그릇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 틀이 각지게 안 만들어진 거야. 고제, 고제는 언 푸득이 고야라. 응? 고가 되겠느냐, 고가 되겠느냐, 이렇게 말한 것은 고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한 거다. 정자추는 더 훌륭하지요. 고이 실기 형제 즉 비고야니 고라고 하면서 그 형태를 잃어버리게 되면 고가 아니니 거일기 천하지물이 막불리언이라 하나의 기구를 들어서 말을 하지만 천하의 모든 물체가 다 그렇지 않은 게 없더라 이거야.
고로 군이 실기 군지도즉 위 불군이요. 임금이라고 하면서 그 임금의 도를 잃어버리면 임금이 되지 못하고, 그죠? 신하라고 하면서 그 신하의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위 허위라, 빈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존재다 이거예요. 따꼬마지요 이게. 범씨발 인이 풀인즉 비인이요. 사람이라고 하면서 인자한 마음이 없다면 비인이요. 사람이 아니고 나라라고 하면서 응? 나라가 다스려지지 못하면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. 그래서 이 이치를 주역에서는 군군, 신신, 부부, 자자. 주역 가인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. 논어에도 또 군군, 신신, 자자, 부부.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, 신하는 신하다워야. 그거죠? 그렇지 않으면 고제고제하여. 그러니까 이제 모든...